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 에피소드는 제3장 할 차례죠. 3장은 테스트, 다큐멘테이션 앤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라든가 인테그레이션 테스트라든가 다큐멘테이션이라든가 이것들이 어떤 개념들인지,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수업 시간에 유닛 테스트 관련했던 과목들을 공부를 했던가요? 아마 아마 지금 이 수업을 받고 있는 분들은 그 과정을 들으시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아직까지 유닛 테스트, 자바스크립트의 유닛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아직 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어쨌거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조금 고급스러운 주제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요 3장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4장으로 들어갈 거예요. 4장은 주제가 types, generics and traits 세 가지입니다. type과 generic과 trait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타입스크립트 수업은 받고 오셨죠? 그러니까 타입과 지네릭에 대해서는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트레이트는 무엇인가 하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또 하스켈 수업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하스켈 기초 시간에 공부를 하셨으면 하스켈의 타입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게 이 트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라고 하는 언어는 하스켈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입스, 지네릭스, 트레이트 부분인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그냥 그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 4장입니다. 4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4장 파일 폴더 열어보시면 위에서부터 쭉 있는데, 위에 있는 슈퍼 플레이어 컴플렉스는 냅두고, 냅두고 밑에 지네릭 있죠? 지네릭 이남, 지네릭 펑션, 지네릭 되어 있는 부분이 네 가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지네릭 스트럭트가 어떤 것인지 볼까요? 지네릭 스트럭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컨테이너 T 이렇게, 이걸 화살표처럼 생긴 이 괄호죠, 그죠? 요거 있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또 컨테이너 이렇게 구성이 돼,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조금 더 단순한 걸 볼까요? 지네릭 이남부터 보면은 이렇게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이남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로에 T, 그죠? 꺾인 가로, 삼각 가로라고 할까요? less than, larger than, arrow. 이 가로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네. 이 가로 명칭이 무엇인지 한번 좀 검색을 해봐야겠어요. greater than sign, less than sign 보다 좀더 짧은 표현이 있지 않나요? greater than, less than 보다는. 구글을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잠시. How to read and 심벌 어떻게 읽는지 볼까요? at 심벌이고 signs and symbols. 나중에 제가 찾아서 다음 에피소드에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참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애매한 표현이 요구예요. 이걸 삼각괄호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 다음에 어쨌거나 이런 가로 형태의 T라고 적습니다. 일반적인 게 약속이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꼭 T라고 적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T를 적습니다. 그리고 이 지네릭이고, 여기는 뭐든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것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지네릭을 선언하는 것이고, 이거는 이용하는 것이고, 그죠? 위에는 선언, 밑에는 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미션, 그 위에 쭉쭉쭉쭉 뭐 적어 나가는 게 트랜스미션이라고 하는 이남 형태의 지남이고, 펑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펑션도 이렇게 아규먼트 앞에, 앞부분에 이렇게 적습니다. T가 들어가 똑같죠? 타입스크립트와. 그리고 이 밸류는 이러한 타입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i32다. 이게 i32가 들어가면은 밸류는 i32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여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쓰이게 되는 거예요. 밑에도 쓰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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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지금 메인 펑션을 보시면은 자, A는 지네릭스에서 스트링 str이 들어와 있습니다. str 타입이고, 그리고 얘는 1024니까 i32죠.
혹은 i16이거나 둘 중에 디폴트 나이스 T2예요. 그래서 give me a를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지네릭이 들어간 거죠. 얘가 str 들어갔죠. 첫 번째 value t가 str이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면은 이것이 그대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value는 str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죠? 요게 그러니까 Rust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요 지네릭으로부터 이러한 펑션을 만들어냅니다. 콘크리트 펑션. 두 번째 마찬가지 1024라는 b를 아규먼트로 전달하죠. 그러면 또한 마찬가지로 또다시 이것이 복제가 되어서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사라지고 이는 i32 이런 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Rust 컴파일러가 이 메인 펑션을 컴파일할 때는 이 지네릭을 보게 되면 이 지네릭을 보고 이 지네릭은 두 개는 얘는 사라지고 이제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결국 남는 것은 이 두 개의 펑션이 만들어지게 돼요. 만들어져서 이 펑션은 이걸 호출하고 그리고 요 여기서는 얘를 호출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게 지네릭이에요. 지네릭은 컴파일 시점에 콘크리트 타입으로 변환된다는 거. 지네릭이죠. Converted to Concrete Types. 언제? When compiling. Compile at compilation. 네. 그죠? 그래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속도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요 펑션에 대응되는 펑션을 얘를 불러오는 거죠. 불러와서 즉각적으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속도는 빠른데 대신에 나쁜 점도 있어요. 뭐냐니까 파일 크기가 늘어난다. 커지죠. 그래서 얘는 스트링이고 i32고 또 다른 타입도 있고 다른 타입도 있고 그러면은 그 타입에 대응하는 콘크리트한 펑션들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파일의 용량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이 지네릭 특징이고 또한 임플멘테이션에서도 지네릭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스트럭트라고 하는 유저 디파인드 데이터 타입이 만들어졌죠. 파인드 데이터 타입. 그리고 얘는 그것의 임플멘테이션입니다. 테이션 오버 유저 디파인드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니까 임플멘테이션 앞에 T를 딱 붙입니다. 그리고 뒤에 또 붙어요. 이렇게 두 군데를 붙이게 돼요. 좀 신기하죠.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잖아.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여기도 붙이고 여기도 붙일까 하는 거죠. 붙여서 이 T가 이 T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이번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스트럭트 하나 해서 T 지네릭입니다. 이 T가 여기 있는 이 T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컨테이너 T가 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것이 적용된단 말입니다. 모든 데이터 타입. All data types in container T. T. 컨테이너의 T입니다. 그죠? 적용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컨테이너 T에 들어가는 것이 U32 데이터 타입인 경우에는 한해서 이 경우에 한해서만 요게 적용되도록.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거 T가 예를 들어서 STR이라거나 하면은 요게 적용이 안 되도록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특정시키기 위해서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하는 경우와 하나를 하는 경우로 구별한 거예요. 그죠? 이 두 개로 한 경우는 요 T에 들어가는 모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요 펑션을 지원한다는 말이고. 그죠? U32만 지정한 것은 U32가 T로 지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이 펑션 혹은 이 메소드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래서 둘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 뒤에 이건 꼭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둔 이유가 바로 그런 목적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네릭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트레이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